밤사이 충남 서해안 고속도로에서는 눈길에 화물차와 고속버스 등 차량 9대가 연쇄 추돌해 한 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. 수도 계량기 동파도 잇따랐습니다. 유서영 기자입니다. 오늘 오전 3시 반쯤 충남 당진시 서해안 고속도로 당진 나들목 근처에서 화물차와 고속버스 등 차량 9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. 현재까지 50대 버스기사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고 승객 등 13명이 다쳤습니다. 사고 여파로 한때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 차로가 모두 막혀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. 한파 경보가 내려진 서울의 밤거리. 패딩과 목도리로 온몸을 싸매도 칼바람이 매섭게 파고듭니다. 지금 한 영하 몇 도 같다, 체감상. 진짜 한 영하 15도? 귀도 막 얼고 이제 코도 막 얼고 눈도 너무 시려워가지고 막 눈물 맺혀지. 전국적 한파에 곳곳에선 수도 계량기 동파가 잇따랐습니다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6시 기준 계량기 동파가 총 73건 발생했다고 집계했습니다. 오늘 추가로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지만 지난 19일 한랭 질환자가 5명 발생해 이번 달 누적 환자 수는 81명입니다. 인천 섬지역 등을 오가는 여객선 41개 항로 52척의 운항이 중단됐습니다. 국립공원도 지리산, 계룡산, 설악산 등 10개 공원의 201개 탐방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. 행정안전부는 어제 저녁 8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.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.